오라스나 우미놈 소주 아트구마인 삼겹살. 네. 보루 시작하는 말? 뭐? 보? 불로 시작하는 말은 뭐게요? 불. 어? 불도저. 불도저? 오. 불불 있잖아, 불불. 네, 지금 한국도 코로나가 꽤 늘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그래가지고 아마 그린 컨트리로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한국은. 근데 얼마 전에 그 필리핀 관광부 장관이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는 뭐 한국 정부랑 지금 의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얼마큼 빨리 뭐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비체스 불불은 한국 여권이 있다고. 기분이 나빠도 한국 여권 가지고 필리핀 가면 돼요, 사실. OFW 여권이 어? 그걸 하면 어떡하냐? 그나마 분명히 있다. 여권 만료돼갖고 한 나라의 국민이 여권을 받는 거는 자기 권리야. 물론 좀 프로세스가 걸려가지고 좀 걸릴 수는 있어. 근데 8달, 10달씩 기다려야 된다, 그거를. 외국 나가서 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나라에서. 필리핀은 여권 신청하면 내일 줘야 돼, 원래. 하루 만에 줘야 되는 나라야. 그만큼 여권이 중요한 나라라고, 필리핀이. 여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필리핀이야. 어디 생각해? 그 어느 나라를 가봐. 공항에 OFW 라인이 따로 있는 데가 어딨냐고.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바야니라고, 바야니. 어? 뭐에 썼더라, 누가. 바야니. 이게 바야니냐고, 이게 바야니냐고. 여권을 갱신 안 해가지고 집에도 못 돌아오는 사람이 무슨 바야니냐고. 공무원들한테 본준 사람도 국민이라고. 국민은 내 세금으로 컴플레인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 프레시 하나만 더 주세요. 아, 그거 주세요, 그냥. 먹어보자. 오랜만에 먹어보자. 오리지널. 좋다. 필리핀 공무원들 얼마 받냐, 월급. 모르지. 얼마 받아요, 공무원들. 초봉 같은 거.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월급을, 얼마를 주질 않으니까 일할 의욕이 안 생겨서. 그러면 가지 말자고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그 사람들, 월급 받고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도, 뭐 서비스냐, 그 사람들이? 뭐 서브런트냐? 아니야. 사람들 월급 받아야지 하는 일이야. 오래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가 없어. 근데 아니, 오빠 말은 뭐냐면은 필요 없는데 그 사람도 어쨌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급을 제대로 받아야지 그만큼 또 일을 열심히 또 하는 거야. 일을 돈 안 주고 일하라고 해봐. 누가 아무도 안 일하지. 그걸 주니까 다 일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적으면은,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게 왠지 그래. 알아? 알아? 그만큼 책임감을 주려면은 그만 고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돈 많이 받아. 만약에, 엠바스에,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뽑아가지고 다 해놨어. 그 사람도 일 잘할 것 같아? 같은 시스템에서? 아니야. 똑같아진다, 사람들. 시스템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결국엔 사람이 다 똑같아져. 동화된다 그래. 똑같아져, 그게.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돼, 위에서부터. 여권 문제 해줄 수 있는 필리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따가이 한강 마마 따이. 읽어봐. 한강 마마 따이. 그치. 오빠도 깜짝 놀랐어, 그때. 정말 맛있게 한다.